네, 안녕하십니까. 종이 접기 질문하신 거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는 거를 질문하셨는데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3D보다는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는 두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3D보다는 좀 제약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요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예, 물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두께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이전 강좌, 그 프로젝트 강좌에 있는 박스 만드는 거 있죠. 큐브. 그것처럼 레이어를 이렇게 두께를 줘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요. 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면 요 정도의 퀄리티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뉴 컴포지션에서 할게요. 예, 일단 뉴 할게요. 그냥 뉴 프로젝트. 자, 먼저 물론 애프터 이펙트에서 지도를 나눌 수도 있어요. 네 개로. 예, 근데 예, 또그 부분도 잘 또,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에게 마스크나 이런 걸 잘, 그러면 이제 포토샵 같은 데서 아예 나눠 갖고 갖고 오는 거를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본적인 방법이죠. 자, 먼저 그림을 하나 불러 드리시고요. 얘를 일반 레이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먼저 정확히 나눠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미지 사이즈를 볼게요. 700에 390이죠. 그럼 4분할을 할 거니까 렉탱글 셀렉션 툴로 픽스 사이즈로 해서 정확하게 350에 195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을 기준으로 밀어서 정확히 4분의 1이 되게끔 가지고 얘를 분리시키겠습니다. 예, 레이어 분리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쪽도 마찬가지에 여기서 레이어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분리 시키시고요. 단축키 아시죠? 컨트롤, 쉬프트, J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4분할이 됐죠? 4분할해서 이름을 아예 바꿔버릴게요. 예, 탑, 렉트, 얘도 탑, 라이트, 그 다음에 얘는 버튼, 레프트,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놈은 버튼 탑이 되겠죠. 아유, 버튼 라이트.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얘를 세이브로 하세요. 파일, 뭐 세이브 에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스크탑에다가 예, 맵 1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돌아가셔서요. 자, 여기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map1이라는 놈을 임포트해서 가져오실 때, 예, 사이즈를 레이어 사이즈로 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죠. 뭐 얘, 이제 열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장의 이미지가. 자, 먼저 얘네들. 물론 이거 그냥 컴포지션 불러드리셔도 되는데요. 알아보기 쉽게 제가 조각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드린 겁니다. 자, 먼저 얘네들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3D가 돼서 회전을 할 건데요. 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죠? 축이, 이 축의 위치가. 자, 그래서 3D 잠깐 끄시고, 먼저 Y키 누르셔서 Pan Behind 툴로. 얘를 요 끝에 가운데다가 이동할 겁니다. 이때 스냅을 이용하면 좋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그래서 얘도 다 가운데로 모세요. 가운데 있어도 뭐 애니메이션 시키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네, 네개 전부 다 가운데다 몰아버리세요. 같은 위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겠습니다. 문제 되는 게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레프트나 뭐 라이트나 이런 데서 볼게요. 아이고, 3D를 키고요. 레프트에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먼저 위에 있는 탑들, 얘네들의 로테이션 X가 돌아갔을 때, 예, 확대를 좀 시키겠습니다. 요 부분을. 이 부분을 좀 확대시켜서 볼게요. 얘네들 로테이션을 제가 X축으로 돌렸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완전히 이렇게 접혔을 경우, 완전히 180도 접혔을 경우, 요두 지점이 겹치게 됩니다. 요두 지점이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얘네들은 이 두께를 갖고 있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180도 돌아와서 겹치게 되면 레이어가 겹치다 보면 이렇게 좀 맵이 깨지거나 그림이 깨지거나 좀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얘네들의 축도 약간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얘네들의 축도.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 얘하고 얘, 요두 개, 앵커 포인트. 그래서 얘를 살짝 이렇게 밀 거예요. 살짝. 이렇게. 어디로 밀 거냐? 마이너스 쪽으로. 한 0.5. 1도 큽니다. 그래서 0.5 정도만 밀어줄게요. 이렇게. 뒤쪽으로.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0.5 정도만 밀어서.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얘네 두 개, 아이고. 얘네 두 개, 로테이션에 X축을 돌렸을 경우, 요렇게 돌아서 얘네들이, 그쵸, 위쪽에 오게 되죠. 180도 돌리게 되면. 그래서 겹치지 않게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작은, 미세한 거기 때문에 0.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 그림을 봤을 때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림이 뭐 잘라져 보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이렇게 선들이, 노이즈 같은 게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아예 이것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레이어에 애드 알파, 알파 애드. 그러면은 요쪽에 어떤 이렇게 좀 겹치지 않는 부분, 알파 채널이 문제되는 거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제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펼쳐진 거, 그냥 접히는 거, 펼쳐진 걸 하든지, 접히는 걸 하든지, 펼쳐지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얘네 두 개, 로테이션. 자, 이렇게, 먼저, 얘하고, 이거 거꾸로 잡을게요.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어떤 축으로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죠. 먼저 접어놓고 펼치려면. 그래서 귀찮으니까 먼저 접히는 걸 만들고 키를 이동을 해가지고 펼쳐지는 걸 만들게요. 그게 더 쉬워 보이니까요. 자, 먼저 얘네 두 개, 로테이션. X축이라는 건 아시죠? 이거. 로테이션. 그래서 얘네 두 개, 키를 잡습니다. X축. 그래서 한 1초 정도만 갈게요. 그래서 쭉 돌려서. 180도가 돌아가면 되겠죠, 얘네들이. 180도. 돌아가도 겹치진 않습니다. 아까 앵커를 옮겨놨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돌아갈 거냐. 왼쪽에 있는, 탑의 왼쪽에 있는, 요 내려와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버튼의 왼쪽에 있는 얘의 Y축이 돌아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레프트에 있는 얘 Y, 그 다음에 버튼 아래쪽에 있는 얘 Y. 그래서 여기서 1초 정도만 가서, 돌리겠습니다. 먼저 Y 180도입니다. 얘는 180도. 그 다음에 얘는 음수로 돌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돌아가죠.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접히는 거는. 자, 그럼 이제 펼쳐지는 걸 만들 경우. 펼쳐지는 거. 예, 펼쳐지는 거는 여기가 이제 완성된 거죠. 예, 그러니까 먼저 얘네 두 개. 예. 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 얘를 좀 앞쪽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예, 그러면 펼쳐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키를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축이 좀 어떤 축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은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뒷면이죠, 뒷면. 네. 사실 접혔을 경우 이렇게 뒷면이 보이면은, 예, 이쁘질 않죠. 예, 이쁘질 않기 때문에. 자, 뒷면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뒷면 작업을. 자, 먼저 솔리드를 하나 만들게요. 레이어 뉴 솔리드. 그래서 컴포지션 사이즈에 맞게끔, 예, 뭐,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냥. 그래서 얘를 프리컴포즈 시키겠습니다. 레이어 프리컴포즈. 네, 뭐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백이라고 줄게요. 백. 자,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서 레이어 뉴 솔리드 모양을 좀 체크 무늬를 하나 좀 주겠습니다. 체크 무늬를 좀 만들게요. 네, 이런 색으로 할까요? 그래서 여기다 이펙트를 하나 주겠습니다. 트랜지션에. 그래서 얘로 좀 깎아서, 예, 얘는 한15 정도만 줄까요? 얘만 30, 40 정도 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45도 빗살 무늬로 이쪽도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D, 얘는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해서 약간 뭐요 정도 모양으로 할게요. 너무 큰가요? 35 정도? 네, 요 정도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 얘는 눈에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얘, 첫 번째는 얘한테 먼저 이펙트를 하나 주겠습니다. 이펙트, 채널, 칼큘레이션. 그래서 칼큘레이션에서 세컨드리 레이어 얘를 백을 주고요. 이 값이 올라가면 백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 뒷면을 구별짓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돼 있어요. 앞, 뒷면을 구별짓기 위해서 약간의 좀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익스프레션. 자, if 만약에 가로 열고 toConf 벡터 방향성을 잇는 좌표죠. 그러니까 월드 좌표. 자, 가로 열고 닫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쪽에 대괄호 열고 닫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0, 0, 1.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또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여기에 두 번째 축, Z축이 되겠죠. 얘를 비교를 할 겁니다. 뭐하고 0하고 비교를 해서 가로 닫고 이 값이 맞다면 100, else 아니라면 0을 주겠습니다. 아이고, 거꾸로 했네요. 예, 작다면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얘가 돌아갔을 때저 뒷면 쪽에 보시면 뒷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 얘가 딱 카메라를 기준으로 앞면 뒷면으로 구별짓게 돼요. 딱 0이냐 100이냐. 예, 확인되시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카피를 해서 나머지한테도 그대로 주겠습니다. 페이스트.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다 면이 구별이 된 거죠. 자, 이제 작업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약간의 음영을 좀 주는 게 좋겠죠. 예, 잘 티가 안 나니까 접히는 게. 그래서 여기에 레이어 뉴 라이트. 예, 그냥 기본 포인트 라이트 쓸게요. 캐스트 섀도우 키겠습니다. 아, 포인트 섀도우 커스텀에서 좀 위치를 잡을게요. 한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영이 져야 되는데, 음영이 져야 되는데, 요것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라이트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다면 사실상 잘못하면 거의 어둡게 되거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막 생겨요. 이렇게 완전히 까맣게 돼버리죠. 이런 쪽이. 이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어 뉴 라이트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금 쓰겠습니다. 한30 정도의 앰비언트 라이트 좀 사용할게요. 그래서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는 없게끔, 예, 화면에서 완전히 어두운 거는 좀 없게끔. 자, 레이어 뉴 카메라도 하나 만드는 게 좋겠죠. 카메라, 예, 한 35mm 정도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를 살짝 제가 돌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음영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림자, 죄송합니다. 그림자가요. 그래서 라이트에는 그림자가 있는데, 켜져 있는데, 레이어들이 그림자를 안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림자 키는 단축키, 물론 여기에 있습니다. 섀도우 온. 예, 근데 단축키를 쓸게요, 그냥. 선택을 하시고, Alt, Shift, C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야, 그림자 보이시죠? 지는 거. 자, 카메라, 저기, 라이트의 위치를 조금 바꾸는 게 좋겠죠. 예, 그림자, 라이트가 너무, 예, 뒤쪽으로 가 있죠. 요 정도 줄게요. 예, 그래서 그림자. 그림자도 또 너무 저렇게 엣지가 강하면 안 좋아 보이니까 그림자도 뭐한65% 정도의 디퓨즈를 뭐10 정도만 줄게요. 살짝 좀 흐려져요. 너무 많은가요? 10 정도는. 한5 정도만 주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림자, 음영 효과가 나타나게끔.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그 앵커를 옮겨놨기 때문에 요 앞쪽에 보면은, 예, 요쪽에 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이미 져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는데도 자세히 보시면 요게 그림자가 보여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애프터 이펙트가 한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얘를 좀 없애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좀 잡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자도. 자, 보시면 그림자 같은 경우 처음에 뭐65 접어놓고 결과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요쯤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림자의 오페스티, 다크니크 있죠? 예. 얘를 애니메이션을 좀 시키세요. 사라지게끔, 그냥 그림자가 없어지게끔. 그래서 요쪽에 그림자가 맺히지 않도록. 예, 그래서 그림자가 사라지게끔 해서 아예 작업을 하시는 게. 자, 요런 데도 살짝 문제가 생기죠. 예, 요런 것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림자 가지고 오페서티 가지고 좀 애니메이션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쯤 갔을 때 그림자 같은 경우 다 진다면 요런 거를 그림자 제가 애니메이션 시켜볼게요. 얘를 없애면은 이게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좀 잡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쯤에서부터 예, 요쯤에서부터 다시 키 하나 잡고요. 요쯤 가는 동안, 예, 요쯤 가는 동안 그림자를 좀 높여 놓을게요. 또 다시. 그러니까 그림자가 완전히 없어지면 또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좀 보이게끔 그림자가 보이게끔 하고 그다음에 가면서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일단은. 예,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 또 그림자가 나타나게끔. 그래서 요런 거는 한계이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을 해도 뭐 완벽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앞면과 뒷면을 구별질 수 있는 예, 이런 종이접기 비슷한 애니메이션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D가 가장 좋겠지만 3D를 사용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예, 요 정도의 퀄리티 정도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좀 참고하시고요.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